모든 특수작전 부대들을 요사시 그 어떤 전투 임무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작전 전투기에게 현실적 가능성을 완성하고 전투행동 조법을 더욱 숙련시키기 위한 데 목적을 둔 강나 및 대산물 타격 경기대회. 인민군대에서 당의 훈련생일주의 구호를 높이 들고 빨지산식 훈련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신 경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한 가지 훈련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의 다각화를 중요하게 틀어지고 나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가 핵타격 수단들을 끌어들여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전쟁 연습 소동에 미쳐 날뛰고 있는 때에 적들의 명천만한 선제 타격 궤도를 우리식의 특수작전 선제 타격전으로 진공해버릴 멸종의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는 특수작전 부대 전투원들. 이 땅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백두산의 폭풍같이 백두산의 번개같이 달려나가 모조리 죽탕쳐버리고 적극 통일의 새 아침을 안아오고야 말 원수경멸의 기상 전투훈련장에 나뉘쳤습니다. 전투원들이 총행무진하며 적대상물들을 불마당질하는 것을 보시며 경리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맡겨진 임무를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전투원들의 모습이 남반부의 산발들을 주름잡으며 내달리는 맹호를 방불케 한다고 치하하셨습니다. 심장을 무자비하게 도려낼 서슬푸른 칼날이 되어 적 대상물들을 통쾌하게 요정내는 영영한 특수작전 부대의 전투원들. 우리 군대의 보복 성전은 날강동 이제와 그 절개들을 흔적도 없이 쓸어버리는 벼락 같은 속전속결전 무자비한 소탕전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 경기대회. 경리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는 10배까지 군사과업 중에서도 훈련이 첫 번째라는 것을 명심하고 훈련을 생활화, 습성화, 체질화 해야 한다고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훈련된 병사만이 싸움마당에서 영웅적 위군을 세울 수 있으며 결전의 하루를 위해 훈련의 백날, 전날을 땀과 함께 이어가는 군인이 참된 애국자입니다. 군인들은 항상 전쟁의 날에 마음을 얹어두고 훈련으로 새날을 맞고 지는 해를 보내야 합니다. 주국통일을 생각하며 화양의 서린 훈련장 마다에서 무적의 전투력을 억측같이 다져온 전투원들. 훈련의 불도가니 속에서 특수작전부대 전투원들은 원수의 번거지들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릴 수 있게 튼튼히 준비되었습니다. 최고 령도자 동지의 지도
지도 밑에 진행된 경기대회는 무례식의 성전, 무례식의 보복 타격으로 놈들을 단숨에, 단내에, 단방에 가차없이 죽탕쳐버리고 침략자들에게 진짜 총기맛, 진짜 전쟁맛을 보여줄 백두산 흉령난군의 모족 회승의 매력을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선톤들이 백두산 호랑이의 발톱으로 온 남녘땅을 거머쥐고 적들의 급소마다의 번개처럼 비수를 들이박을 수 있는 진짜 백의 싸움꾼들로 자라났다고 못내 대견해 하신 경례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전투원들은 성현종세의 요구에 맞게 9.2년 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서령 결성리의 총대, 적국소의 총칼을 더욱 억세게 벼려갈 불타는 맹세를